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동사표 참석을 조금 해볼까요? 이 동사표 참석을 하는데 약간 좀 슬프긴 해요. 이유는 말해주겠습니다. 일단 틀린 부분 없어요. 거의 이거 다 맞았어요. It is thought that your speech was excellent. 해서 your speech was excellent라는 부분을 시제를 동결시키고 요거는 항상 있었던 일로서 만든 다음에 그것이 생각되는 시점만 요쪽 앞에서 이 앞에서 그것만 결정을 한 거죠. 지금 표에서 보면은. 잘했어요.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시제가 두 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게 두 개의 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. that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지금 문장이 나뉜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자 봅시다. 이거 내가 정확히 그렇다라고 얘기는 해줄 수 없는데 설명해주면서 말해줄게요. It has been thought 이면은 과거에 특정한 어떤 시점부터 그립시다. 그럼 과거라면은 과거의 특정한 어떤 시점부터 여기가 지금이면은 현재잖아요. 이 시점까지 쭉 생각이 되고 있고 그게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른다란 얘기란 말이에요. 그죠? 근데 문제는 당신의 스피치가 excellent 했다고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얘긴데 문제는 이 과거의 특정 시점을 언급하는 선 자체가 여기 과거에 걸쳐 있잖아요. 근데 이 스피치는 그러면은 그 과거보다 더 전의 일이어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이 문장이 이게 아니라 your speech ~~ 소문자로 쓸까? speech have been excellent.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? 근데 이것도 딱히 내가 이걸 지적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없는 게 뭔지 아세요?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생각해봐요. 애기들이 자꾸 숨어요. 어디 있게 어디 있게 까꿍 이런 놀이 하잖아요. 근데 생각해봐요. 아이가 찬장에 숨었는지를 엄마 아빠가 여기 있나?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이렇게 하고 막 열어보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근데 아내가 아니 애가 거길 어떻게 올라가? 말이 되는 소리를 해. 그러니까 남편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아까 냉장고에는 어떻게 들어갈게?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아이는 실제로 눈 앞에 있는데 남편이랑 아내랑 둘이 싸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죠? 이런 느낌이에요. 약간 실제로 이런 문장을 쓸 일이 없는데. 그걸 가지고 이게 맞네 틀리네를 지금 가정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? 하는 게 되게 딱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약간 자괴감이 든다. 영어를 가르칠 때 이런 부분이 되게 좀 자괴감이 듭니다. 근데 만약에 이런 문장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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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쓸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시제상 이게 맞아요. Your speech had been excellent가 맞아요. 왜? 왜냐면 여기 있는 과거 시점보다 더 뒤로 가는 대과거가 나와줘야 될 테니까. 실제 그게 일어난 사건은 이거 전이니까. 그죠?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밑에 문제도 똑같은 케이스예요.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대과거로 써줬으면 더 낫겠다라는 말을 할수 있겠네요. 네, 여기까지 첨삭할 수 있겠습니다.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